당진시 얼음수변공원 물류장은 당진시의 지원을 받아 당진시에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시설로는 대형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유아들을 위한 풀장 3개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한 물놀이장 운영사업은 여름철 물놀이를 시키기 위해 타지역의 물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당진시의 어린이들을 위해 가꾸면서도 최고의 재미와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김홍장 시장님이 취임 이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멀리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여름철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당진수변공원 물류장은 여름철이 되면 꽤 최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은 개장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수변공원 물류장을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더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실 거라고 예상되며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용 대상은 우리 시의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입장료는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보조금의 부분 부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입장료와 관련한 수입이 발생 시에는 좋은 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진시 체육회 또는 당진시 체육 육성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철 물놀이를 피하기 위해 계곡과 바다, 물놀이장으로 휴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아이들과 관련된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의 범위 내에서 물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놀이 시작 전에는 준비운동을 꼭 실시한 후에 물에 들어가시기 바라며 물놀이 중간에 휴식을 가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성인은 음주 후 물놀이를 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여름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어 즐거운 여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진시 체육회에서는 전문적인 체육 업무뿐만 아니라 당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당진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축구, 농구,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을 전문 강사진이 운영하여 각 연령별로 만족도 및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국민체력 100사업의 경우 금년 6월에 당진체력인증센터가 당진군인체육센터 내에 개설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셔서 자신의 체력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맞춤 운동을 처방하고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당진체육회는 당진 시민의 체력 향상 및 건강한 여가 활동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모든 일을 충족시키지 못하듯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물놀이 시설과 관계가 없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름철 한때 우리 시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잠시 웃고 즐기고 만족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서는 자녀들이 올여름 가까운 물놀이장에서 마음 놓고 시원하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얼음 수변 공원 물놀이장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